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사임당님의 킥 고잉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에 나와 있는 망가진 것은 고칠 수 있다 2편입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법. 저자는 세상에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일의 차이는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중요한 일은 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고 급한 일은 타인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누구에게 중요한 일일까? 저자는 그 회사 사장님 또는 주주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급한 일일 뿐입니다. 회사는 남에게 중요한 일이 나에게 중요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이고 법인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어떤 성격이나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IPO된 상장 회사라면 주주는 여러분의 얼굴을 모른다고 하지요. 저자는 회사에 보고서를 내는 것은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보고서를 멋지게 작성해도 관련 프로젝트로 발생한 매출이 나에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지요. 고작 해야 인사고과를 잘 받아서 연봉이 조금 오를 뿐이라고 합니다. 돈을 더 버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회사가 돈을 벌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선택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준 나의 공로를 이사회와 주주, 사장과 본부장, 부장과 팀장이 알고 번 돈의 일부를 나에게 나눠 주길 기대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돈을 버는 건 어떨까? 나는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한테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회사 일을 하느라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미루고 있지 않은가? 당장의 급한 일에 밀려나 자신을 위한 일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저자는 회사가 나에게 많은 업무를 요구하고 언제나 데드라인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반면 나에게 중요한 일의 주체는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하지요. 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할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할까? 살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판단을 내리기 전에 기준을 어디에 둘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은 나를 위한 일이고 급한 일은 남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요. 하루에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한 일에 쓴다면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상응하는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일의 흥미를 잃고 만다고 하지요. 하기도 싫고 재미도 없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저자는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다고 하지요.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음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지요. 저자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는 오직 나 자신만이 안다고 하지요.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저자는 월급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해주고 받는 대가라고 하지요. 나한테 중요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자는 회사에 매여서 원하지도 않는 영상을 만드는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퇴사했지요. 하지만 저자에게 중요한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자에게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급한 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에는 저자만의 생각 시간을 갖는 것이었지요. 이날은 전화나 문자가 와도 답변하지 않고 오로지 다음 주에 해야 할 일, 목표를 세우고 점검하는 데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급한 연락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음 날 연락해도 상관없는 일들이라고 하지요. 평일에도 나에게 중요한 일, 예를 들어 지금보다 더 발전한 인생을 위해 해야 하는 행동 목록을 정리하는 것,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과 같이. 저자는 지금 당장 내 인생을 좌우하는 일을 할 때는 핸드폰을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자는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할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요.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롯이 혼자 걸어가야 한다고 하지요. 회사를 그만둬도 격려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자는 회사는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지요. 회사에서 결정적 실수를 한다면 갑자기 고립무원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성과를 올린다면 갑자기 서로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지요. 저자는 그것은 악의 다툼과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관례와 규칙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지만 그냥 그들이 정한 것이라고 하지요.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필자는 저자의 생각에 격한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회사에서의 생활도 분명히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건 나에게 중요한 일이라기보다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사에 다니게 됩니다. 회사에서 늘 급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톱니바퀴와 같은 부품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어도 누군가는 그 일을 대체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나에게 중요한 일을 구상하고 저자처럼 시작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결국 누군가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 이후 또는 주말에는 생산자로서 나에게 중요한 일에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도 언급한 부분처럼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서 회사 내에서 보통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생활한다면 경제적 자유에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자 말처럼 응원해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에게 중요한 일을 찾고 계속 성공할 때까지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신사임당님 킵고잉 나는 월 천만 원을 벌기로 결심했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